빅마우스의 9회. 박장훈은 인터넷 방송에 나와 서재응 피살 사건을 중계한다. 검사와 피해자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며 무죄가 나올 거라고 말한다. 재판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며 인터넷 방송에 공개한다. 검사 주장과 박창호의 예언이 정확히 일치하자 검사와 피해자 간의 결탁이 있다고 믿게 된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심폐소생술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박창호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봤다고 말한다.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는 빼앗겼다고 말한다. 공지훈은 박창호가 인터넷 중계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검사에게 휴정하라고 사인을 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최도화 시장의 소개로 박창호에게 미리 짜놓은 법정에서 전략을 주었다고 말한다. 공지훈에게 전화한 한재호 와이프, 이혼 서류와 서재웅 교수 논문과 교환하자고 말한다. 공지훈은 박창호가 어딨냐고 물어본다. 장소를 일러주는 한재호 와이프. 결국 박창호의 예견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그들이 서재웅을 죽였는가라며 박창호는 법원 앞에 나타난다. 서재웅 박사가 쓴 미발표 논문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박창호. 공지호와 한재호 와이프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법원 앞에서 공개된다. 블랙박스에서 그 논문 때문에 한재호와 정채봉, 이두근이 서재웅을 목 졸라 죽이는 것을 봤다고 말한다. 이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중계되고 있다. 영상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공지호. 공이호는 장혜진에게 증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미국으로 가게 한다. 박창호는 자신을 납치해서 정신병원으로 가게 만든 사람이 공지호와 최중락 검사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다. 박창호를 구하려다 죽은 줄 알았던 제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 제리가 빅마우스의 정체를 알고 있다며 메시지를 남기고 온다. 다시 교도소로 온 박창호 여길. 내 말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간단해. 기다려라 빅마우스. 다음은 너니까. 요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난동을 부리다 쓰러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얘기를 듣는다. 박창호를 교도소에서 만난 공지호는 서재웅을 죽인 공범이 공지호 자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게 해달라며 회장을 찾은 정채봉 일행. 이때 서재웅의 논문 원본 파일을 최도화 시장이 회장에게 건넨다. 정채봉은 최도화에게 공범이면서 왜 자신들만 모두 덮었어야 되냐며 묻는다. 최도화는 자신의 증거는 다 없앴다며 자신은 법적 처벌에 상관없다고 말한다. 차 사고를 낸 것이 최도화의 지시였다. 최도화가 금괴가 있는 곳에서 논문 파일을 보는 장면이 나온다. 최도화가 장혜진과 만나서 미리 논문 파일을 건네받았던 것이다. 논문 파일을 받고 공이호에게 장혜진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었다. 박창호는 빅마우스를 만나기 위해 쪽지를 성경에 끼워놓는다. 논문에 대해 알고 싶으면 내일 8시까지 이곳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공이호는 부천 교도소 수용자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고 음모가 있다고 의심한다. 공이호는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혈액 분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그만두게 된다. 공이호와 만나는 최도화 시장은 장혜진이 논문에 대해 말한 것이 있냐고 묻는다. 수상한 영양제를 받으려는 교도소 수감자들. 갑자기 수감자가 쓰러진다. 박창호가 보낸 메시지에 화답한 빅마우스. 약속한 시간. 과연 빅마우스의 정체가 밝혀질 것인가?